유대인들은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고난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고난은 없어진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그 유대인들의 생각과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네. 어떻게?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이게 아무 별 뭐 그게 뭐 말장난 아니에요?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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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왜 그 당시에 오셨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기가 나쁜 때를 나쁜 곳을 택해서 오신 거예요. 네. 로마의 압제. 네. 그다음에 잘못된 종교의 부패와 네. 억압. 네. 네. 그다음에 뭐 하여간 가장 극심한 그러면서도 그 시기에 그때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네. 왜 그러셨는가? 이러한 경우에도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예수님은 그 고난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당하시면서 네. 간 거예요. 가셨어요. 정면 승부를 하셨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내는 돌아가시지만 그러나 최후 승리, 부활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한사코 피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서 당하고 있어. 예. 그러면 제일 먼저 볼 게 뭐냐 그러면 이 고난 속에서 이미 개입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워야 돼요.